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8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각출이란 말이 있습니다. 각출, 그리고 객출이란 그런 낱말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뭔가 돈을 낸다. 그렇죠? 돈을 낼 때, 이제 뭘 각출을 한다. 또는 객출을 한다.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맞느냐. 예. 두 개 다 맞습니다. 예, 두 개 다 맞는데,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각출. 각은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각각, 그렇죠? 글자는 이제 나눠보면 뒤 쳐져 올 치자에 입구자다. 우선 이렇게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이다. 출은 이제 나온다는 뜻이죠. 예, 뭐 낸다, 나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를 보면 매산자 두 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렇게 줄을 끊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이 맞다. 그렇지만은 매산자 두 개로 나누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매산자 두 개로 나누어서 쓰는 것은 속자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낸다. 네, 각출이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글자인데, 객출이다. 또는 거출이다. 객출도 맞고 거출도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뜻은 보면 앞에 각출과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글자 출렴한다. 출렴한다. 일반적으로 술 출렴한다. 네, 술을 이렇게 뭔가 내서 이렇게 술 마시는 걸 얘기한다. 출렴한다. 네, 객, 거다. 다규자. 다규자는 이제 술을 뜻합니다. 그렇죠? 예, 술을 뜻한다. 그리고 발음은 이제 거자에서 왔다. 원숭이 거 또는 큰 돼지 거다. 이렇게 되는데, 아래에 보면 이제, 돼지 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쪽에는 이제, 호랑이를 뜻하는 막,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객, 거, 그래서 객출 또는 거출. 같은 말이다. 자, 국어사전을 보니 각출은 각각 나온다는 뜻도 있고 또 각각 내놓는다. 각각 내놓는다. 뭘 내놓느냐? 뭐 돈을 내놓을 수 있고 딴 것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다 볼때 예문을 보니 재벌 기업마다 수재의연금의 각출을 약속하였다. 각각 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객출 또는 거출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낸다. 뭐, 각각 내는 각출이나, 뭐, 이렇게 객출이나 거출이나, 결국 돈을 낸다는 의미에서 같은 말이다. 행사 비용을 객출한다. 그래도 되고, 또는 그분은 독립운동 자금 거출에 큰 공을 세웠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객금 또는 거금,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놓은 돈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죠. 염출이란 말도 비슷합니다. 뭘 염출한다. 어떤 방법 따위를 어렵게 생각해 내는 것을 염출한다. 뭔가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 고안하는 것도 염출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비용 따위를 어렵게 걷거나 모으는 것도 염출이란다. 예산을 어떻게 좀 짜봐, 모아봐. 예산 염출 방안이다. 이때도 어쨌든 돈을 낸다,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각출, 객출, 거출과 비슷하다. 염이라는 것은 발음은 이제 생강 염자에서 왔죠. 손이 있다. 비튼다. 비틀어 낸다. 예를 들어서 손목을 비틀어서 돈을 이렇게 좀 내도록 강제를 시킨다. 뭐 그런 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비틀 염자를 쓰는 낱말 중에 우리가 염좌를 당했다. 뼈가 이렇게 좀 어떻게 삐었거나 하는 막 그렇죠. 인대가 좀 고장 났거나 할때 그때 염좌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 객이다, 객출한다, 된다, 출렴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출렴은 뭐냐 하면, 출렴에서 왔다. 출렴이 이제 출렴으로 변했다. 출은 낸다지요. 염은 거둔다는 뜻이에요. 네, 거둔다.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 돈을 내어 거두는 것. 출렴을 낸다. 네. 이것도 결국은 각출이다, 거출이다, 뭐 아마 비슷한 의미로 뭘 출렴한다.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술출렴이다. 술출렴. 이것은 객음 또는 거음이라고도 한다. 여기 이제 이것이 술출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낱말도 있습니다만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쓰인다. 낱말들이. 자,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돼지 거 또는 원숭이 거가 들어가는 글자 중에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는 게 오늘 배운 출렴할 객 또는 출렴할 거는 뭐 객출이다, 거출이다. 이렇게 되겠죠. 제방변을 넣으면 의지할 거다. 발음은 같죠? 의지한다.
뭐 근거가 있다, 무엇을 의거한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착받침을 붙이면 갑자기 겁니다. 갑자기 급거, 아주 급하고 갑자기. 자, 급 해외에 나가 있던 어떤 직원이 일이 갑자기 생겨서 급거 귀국을 했다, 그렇죠? 또는 급거 출국을 했다, 급거 뭐 출장을 갔다, 이렇게 급거 갑자기란 뜻이다. 그리고 칼도를 넣으면 심하다는 뜻이에요. 뭐 연극이다, 극약이다 하는 막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각출, 객출, 거출, 염출, 그렇죠? 또 수출염, 막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돈을 내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요즘은 이제 객출같이 조금 어려워서 잘안 쓰죠. 각출을 좀 많이 쓰지만은 이거 두 개를 내놓고 어느 것이 맞느냐 하면 좀 헷갈립니다만은 다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